이곳은 서봉파크 골프장 와봤습니다.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, 대회가 있으면은 또 대관이 돼서 사용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많이 또 정비가 돼 있고, 산책하는데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.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. 예, 건너편에는 호남대도 보이고요. 서봉파크 골프 옆쪽에 보시면은 이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. 제가 촬영해드렸던 저 파크 골프장에서 이 정도로 좀 걸어오시면은 금방 이 구역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 화장실도 만들고, 걷기 좋을 수 있도록 식물들을 식재를 해놨어요. 되게 스타일이 바닥은 이제 이렇게 깔았네요. 잘 걸을 수 있도록. 와, 좋습니다. 이곳에 오셔가지고 따뜻한 햇볕을 이렇게 느끼면서 걸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경관도 보시고 조깅하시는 분도 계시네요. 아주 좋습니다. 꽃들도 이렇게 정비가 돼 있고, 포토존 분위기 좋네요. 알록달록 의자가. 이쪽 그 파크 골프장 뒤쪽으로 이런 좋은 또 분위기가 또 만들어져 있네요. 이 길을 이렇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. 이 뒷길을 서봉파크 골프장 주차장으로 가버리시면 저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요. 이 길을 걸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식재를 많이 해 놓으신 거예요. 나무와 꽃들을. 이야, 햇빛도 따뜻하고 운동 겸 겸사겸사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명품길 조성을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이 모두 이용하는 광산구의 명품길, 되게 좋습니다. 여러분도 오셔서 또 이런 산책을 해보시고, 조용하고 이 물소리도, 자연의 물소리도 한번 함께 들으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이 되게 많이 빠지네요. 이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, 물을. 여러분도 광산구에 한번 꼭 와보셔서 또 이런 산책길 이용해 보시고 또 즐거운 또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